안녕하세요. 김민재 오늘 컨텐츠 어떤 컨텐츠죠, 김민재 씨? 네, 오늘은 민녀 세 분과 함께 이성과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그 단어를 말하면 나 혼자였어. 여기 이 정도까지만. 나가. 네, 오늘은 또 멤버가 네. 바뀌었죠. 가운데 이제 추리 씨가 이제 오셨고요. 자, 이번 주제는 이성과 사귀기 전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할까? 저는 한번 선뜻 얘기해볼게요. 잠자리까지 갈 수 있죠. 잠자리까지 갈 수 있잖아. 한 2분도 안 됐네. 벌써 그 단어를 말하면 사귀기 전까지 스킨십 어디까지 자기만의 선이 있을 것 같은데 전 솔직히 말할 수 있어요. 그건, 네. 솔직히 사귀기 전까지 웬만하면 잡읍니다. 네, 웬만하면 잡아요. 일단 썸을 타는 단계에서 솔직히 분위기가 이렇게 흐르다 보면은 이게 그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약간 책임감이 강해서 그러고서 아 아니네 하고 이렇게 마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을 다 간 상태에서 이미 이렇게 관계를 가진 거기 때문에 95% 100%는 이제 사귑니다. 근데 이게 뭐 아니면 더야? 잤는데 그치 좋으면 이제 엄청 오래 잘 가는 거고 항상 깨졌는데 그러면 이제 아예 끝나는 거고 나 근데 잤는데 이 나이가 여자가 없더라. 왜 연락도 안 되고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. 아니 단 줄 알았는데 CCTV 보니까 그냥 나 혼자였어. 경찰이 봤는데 나 혼자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어깨동무하면 아니 마임을 되게 잘하네. 그래서 경찰도 너무 무서워서 저 근무 못하겠다고 갔어. 형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. 근데 난 너무 만족했고 그날 밤 너무 좋았고. 근데 이걸 딱 정하는 사람이 있나? 그냥 그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아? 난 정하지. 여자가 먼저 다가오면 갈 거잖아. 그러면 안 사귀지. 그러니까 이제 그 사귀기 전 스킨십이니까 만약 자게 되면 나는 이제 아무리 좋았어도 못 사귀어. 그냥 그 믿음이 뭔가 깨지는 느낌? 잤는데 너무 좋은 너무 좋았어도 못 사귀어. 100만 볼트 있는데 100만 볼트가 왔어. 너무 좋아. 누가? 아니 근데 나도 안 잡았다고 한 게 아니라 잡았는데 아무리 좋아도 못 사귄다고. 그 사람을 저 모든 여자들한테 한 번씩 다 자고 아 나 진짜 너 너무 좋은데 나 못 사귀겠어. 내 천재야. 너 잤잖아. 내 거 높은 거 봤잖아. 못 사귀어. 너 어디 가서 말할 거잖아. 못 사귀어. 너 내가 영상 못 쓰게 하려고 편집자는 해줄 수 있어. 내 거 높은 거 봤잖아. 내 거 높은 거 봤잖아. 농담 이거 상호가 이 여자가 나한테 그랬지만 사귀면 또 다른 데서도 또 이럴까봐 그러는 거잖아. 뭐 그런 그럼 밑도 끝도 있는... 없지 한도 끝도 없지 그렇게. 그냥 나도 좀 비슷한 것 같아. 드디어? 드디어. 아, 너 사귀 전에 하면 그 사람 안 사겨?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 사람이 나한테 사귀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뭔가 그러니까. 믿음이 안 가. 그건 믿는 거야. 그렇지 그렇지. 그렇게 해서 결국 갔는데 누나가 재워주기만 하고 땅바닥에 자면 남자. 그건 감동이야? 그럼 좀 와 말이 달라. 꼬라기. 셋은 좀 근데 이쁜 축에 속하니까 남자들이 좀 이렇게 대신 많이 할 것 같은데 뭐 사귀기 전에도 스킨십 사귀기 전까지 허벅지 안쪽까지 나갈게. 바깥쪽 말고 안쪽. 안쪽. 이게 약간 여기 이 정도까지만. 모든 부위 중에 제일 야해 거리가. 가지 못하겠고 허벅지 안쪽까지. 제일 연해 거리가. 추리는 뭐 어디까지 가능한 것 같아? 딱 정해놓나? 옛날엔 정해놨던 것 같아. 뭐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무조건 만난다. 거사를 치르면 무조건 만난다. 무조건 그렇게 일이 되면은 나는 근데 만나야 돼. 안 만나요. 근데 아니 연락.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. 아니 그런 경우가 있는 거 있던 적이 뭐라고? 없다고? 노래 그럴 거면 수화로 해도 돼. 수화로. 진짜 사귀기 전까지 아예 아무것도 없었던 적도 있었고. 혀끝 이것만 되는 적이. 아. 거기서 그럼 만났는데 반대로 아, 이 남자랑 사귀기는 싫은데 한 번쯤 한번 이 남자랑 오늘 밤 같이 있어보고 싶다라고 한 적은 있어? 느낀 적? 그게 행동은 안 했지만 그렇게 느껴본 적도 없어? 다 근데 이미지 챙기려면 가고 아니 나 넌 저쪽이거든? 남자는 있어? 어떤 거? 사귀기는 싫은데 오늘 하루 정도는 아 당연히 그치? 없는 사람 있어. 진짜. 당연히. 근데 솔직히 남자 중에 없는 척하지. 아 잠깐만. 솔직히 남자 중에서 이거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건 거짓말쟁이야. 그치.
이건 이거 남자는 보면서 떠나야겠다. 우리 시청자 중에 초등학생도 많아. 아 그러면 나가. 죄송해요. DM 찾고 와. 똥을 20분째 싸고. 형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야? 그럼 넌 보지 마라고 그러겠다. 형 진짜 노포예요 이렇게. 그러면 딱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딱 기준 정해서 딱 말해보자 짧게. 아. 어디까지 되는지 사기 전까지. 나는 뽀뽀. 뽀뽀. 너는? 키스도 안 돼. 나는 X까지 난 상체. 너는? 상체 아까잖아. 나 허벅지 안 찍어. 안어. 키스. 그러니까 성을 탈 때? 어 사기 전에. 남자가 한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어.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서로. 호감 있는 상황. 봉? 아이 이런 봉이 있고 이런 꽉 봉 분위기가 돼서 나한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물어볼 것 같아. 나랑 사귈 거야?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이런 거 해? 이렇게 약간 봉까지 봉까지는 해준다?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어떻게든 이제 그렇게 물어보든지 할 것 같아. 근데 사실 그런 게 있긴 해. 나도 사귀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손 잡고 하는데 얘가 표정이 뭔가 좋긴 한데 나를 좋아하는데 우리 아직 무슨 사이 아닌데 그다 이렇게 뽀뽀 같은 거 하면 잠깐만 근데 우리 뭐야? 이런 식으로 하잖아. 와 이 새끼 쓰레기네. 야 얘 쓰레기네. 아, 시청자들이 이게 상호가 쓰레기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방금 확정 났다. 잠깐만 네. 대본 이거 만나볼게. 다시 이거 말 대본도 안 보나? 잠깐만 아 형이 실제 아니지? 나 손 잡고 무슨 사이 하면 가자. 와, 이 초코 진짜 맛있어. 진짜. 와! 공개 주레이션. 여기 다 똑같은.